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선포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이슬비가 내리면 땅속에 숨어있던 씨앗이 기지개를 펴고 싹스를 틔웁니다. 그러면 황갈색이었던 땅은 어느새 푸르른 초록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듣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복음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며 길을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첫성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헬라인들까지, 경건한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는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이 일에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자 그만 그곳에 계속 있지 못하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베레아까지 바울에게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더 이상 베레아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두고 혼자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에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 전문이 세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설교 전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인데요. 아덴에서 전했던 그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인데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철학과 문화, 예술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단도 있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이름을 지어가며 섬겼는데 혹시 내가 더 힘센 신의 이름을 몰라보고 그 신을 빠뜨려버리고 섬기다가 그 신이 화가 나서 내게 진노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이름 몰, 나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타이틀까지 붙여서 제단을 만들어서 섬길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3만여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덴에 유명한 두 철학사상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들은 뭘 주장했냐 하면 특별히 에피쿠로스 이 학파는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쾌락과 행복에 두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바로 그 아덴에서 굉장히 성행했던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학파는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신이고 물건도 신이고 자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이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가며 섬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고 이런 철학사상이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온 도시가 하나님이 없는 이 도시에 쾌락과 허무가 온전히 그들 덮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개인의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도시, 모든 공동체는 아덴의 이 모습처럼 황량하고 그리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바울은 그 아덴에 도착하면서 아덴에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를 말하죠. 구약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온 나라에 악행, 강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누가 나서서 가로막거나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마저도 자기 기도에 침묵하는 같은 마음에 그 의로운 분노를 갖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 진저라고 말하며 그들의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이 거룩한 분노가 동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고라 광장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이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그 철학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끝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은 그냥 한번 소개하겠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겠다. 바울이 아고라 광장에서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도 아덴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의 어떤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그들이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굉장히 생소했던 겁니다.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을 전하니까 굉장히 생소했던 겁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끌어다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더 자세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작은 바위 언덕으로서 아덴 사람들이 의회의 모임이나 토론이 가끔 열렸고 그 당시 종교나 도덕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면 거기서 토론을 자주 했던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그 작은 바위 언덕에 서서
자기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그들에게 전했을까? 우리 인간은 역사관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인간관 이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생각과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덴이 그렇게 어두운 도시였고 아덴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쾌락과 그런 방탕하는 도시가 되었던 것도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그랬던 걸 인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한 이 말씀은 아덴에서만 전해져야 될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의 심령에도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우리 심령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고 강력하고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 서서 선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다양한 형용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많은 표현이 있지만 가장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맨 앞부분에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하는 계시의 첫 페이지 첫 구절에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이 창조는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창조를 믿으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기적들이 믿어질 것이고 그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이렇게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창조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휙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꽃 한 송이. 근데 자세히 여유를 갖고 믿음을 갖고 그 꽃 한 송이를 자세히 바라보면 그 한 송이 꽃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찬양의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잘 보지 않는 저 하늘, 푸른 하늘에 그 구름을 보면서도 그 찬양의 식구를 떠올리는 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궁창에 하나님의 그 만드신 궁창을 보라, 별을 보라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이 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근하네요. 우리 자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도 보세요. 시인이 오죽했으면 신묘막청하다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몸은 참 신비한,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몸만을 봐도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다를 만드신 그분이 바다를 가르시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기도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더니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일할 수 없는 그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부어주는 만나로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또로 목이 마르면 바위를 깨뜨려서 200만 명과 짐승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샘이 솟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지식과 정보이기 전에 그것을 통하여 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계시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 많은 신들이 이 땅에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강렬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4절 뒷부분 보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만든 신전 안에 신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어떤 모양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영역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이 진리를 강렬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다 선포하시고 주변의 사람에게 창조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이 선포 내용의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은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시는 분이래요.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참 좋습니다. 물질이 좋아요. 근데 생명보다 좋을까요? 사람들의 위에 서서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보면 오늘 우리도 숨 쉬고 있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잘 관리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따로 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일하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 일해요. 부지런히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땀 흘렸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수입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 내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많은 신들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던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는데 내 마음이 안 들어요.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제와 오늘 내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꼭 유익한 것만 주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내가 오늘만 생각하고 지금만 생각하니까 내게 필요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사실 영적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모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지금 아니다 라고 해서 기다리라 했을 때도 있고 그것은 네가 볼 때는 필요한 줄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복된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니 내 인생의 잔이 넘치고 넘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흔히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내가 가진 것, 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뭘 많이 가졌다고 우쭐될 것도 없다고 위축될 것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재산도 아닌데 내가 많이 가졌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관리만 힘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내가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갈등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정말 이것이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마음 중심에 전부 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어지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웃기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종업원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렇게 수입이 좀 많으면 혼자 하하호호 하다가 이게 없어지면 혼자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 사장님은 괜찮아. 이건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종업원 혼자가 자기 것처럼 하하호 하면 충성되다 하겠어요? 웃기다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생명마저도 내 것이라면 길게 늘든 짧든 내가 할 수 있어야죠. 건강도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 어느 것, 무엇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의 감정 하나 내 마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인정하며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인간은 드디어 겸손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주신다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이러이러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셔서 얻어 누리는 우리의 많은 복들을 사실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 조건이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베푸시냐? 은혜로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모든 부분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게 있는 것이 모두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가졌으면 우쭐됩니다.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취한 줄 알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웃기는 거예요. 또 없다고 하면 잠시 잠깐 불편할 뿐인데 없는 것은 참 스스로 비굴하다며 위축되게 살아갑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생명도 하나님 주셨기에 내가 누리고 있고 건강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데 이 귀한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덴의 그 바위 언덕에서 그 사울이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어느 만큼 주신다? 충만하게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외쳤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다. 이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연대를 정한다. 연대라는 건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시간은요. 내가 어떤 시간에 어느 만큼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하루의 길이를 24시간을 좀 바쁘다고 25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정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다. 어떤 장소를 정하신다는 말이십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 이 모든 만물을 의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얼마나 이 땅에 있을지 내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계획합니다. 나는 60까지 뭘 하고, 70까지 뭘 하고, 80까지 뭘 하고, 80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면 정말 그대로 됩니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세대가 있습니다. 20세기도 있었고 19세기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시고 21세기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비자를 받고 어느 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땅에 오게 하셨느냐. 어떤 사람은 갈 데 없어서 왔고 어쩌다 보니까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너를 보낸다. 바로 거기에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한다면 보내는 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겠어요? 그냥 한번 툭 던지듯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뜻과 사명을 갖고 그 시대, 그 장소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십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보십니까? 소중한 생명을 때에 맞게 장소까지 딱 맞추어서 보낸다면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보내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다라고는 하나님의 통치자를 드러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장소에 우리를 보내심은 그때에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려세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합니다. 나의 왕은 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도록 내가 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그 시대에 그 장소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장소,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시간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은 다 우리는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은 참 부정적이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걸 안다면 제한적으로 살다가 나에게로 오라라는 이 메시지는 위로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데 이 땅에 얼마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시간시간 내가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절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다가 시간 세월을 낭비할 만큼 인생이 넉넉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인생을 80년 동안 살도록 채워놨다면 그 80년 안에 누구를 욕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살아도 될 시간을 10년 동안 뚝 떼어서 그 10년 안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집어짜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매 순간 1초 1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순간 저도 그냥 뒤돌아보면 이렇게 설교하지만 많은 순간 삐뚤어지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상처를 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완벽하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나서 설교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제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너는 어떻게 사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냐 여러분이 저를 향하여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힘든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만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나 그래 부담되니까 싫어요. 하기 싫으니까 싫어요. 누가 싫어하니까 싫어요.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가
거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라고 거기에 머무르라 하니까 힘들어도 머무른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다가 보면 왜 하던 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그만두고 돌아갈 때 그 선택을 하는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고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만족하냐 이렇게 간다면 이 사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으로 산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제한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어떤 분들은 80년을 달려오셨고 어떤 분은 50년을 달려왔었고 50년은 40년을 달려왔어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제한된 시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떤 시간이라는 그 공간 안에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야 할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다라는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쾌락과 허무함에 빠져있는 아덴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창조주 되신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통치자다. 이론 같잖아요. 개념 같아. 그런데 27절을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27절 한번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그분이 아무리 창조주라도 나를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자라 할지라도 통치자라 할지라도 나와 관련이 없어 멀리 계시고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손잡을 수 없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분이 가진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서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때 계셨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단다.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그 힘으로 내가 정말 용기도 얻고 두려움도 이기고 염려도 근심도 이게 해결되느냐 말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개념으로 이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요즘 최근에 자꾸 그런 말을 하죠. 예배도 드려요. 성경도 암송도 합니다. 찬양도 곧잘 해요. 그렇죠? 열심히 섬겨요. 헌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딱 내렸을 때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스라고 할 수 없다면 그 믿음 진짜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계속 말을 해요. 저리로 가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내가 싫으니, 내가 하기 싫으니, 부담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결정하고 살아놓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종교인이지 신앙이라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군요. 회개가 안 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먼저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에 방금 했던 말과 반복되잖아요. 그를 힘입어 산다. 여러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 참 많지요. 극복해야 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건너야 될 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내 경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뭐랍니까? 그를 힘입어 내가 살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 할 때, 뭘 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뭘 할 때든, 무슨 일을 섬길 때든 내 힘과 오기와 체면과 자존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으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사람 좋아하면 하하, 사람 싫어하면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일을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형편없는 목사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면도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서 있으라.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가 이 교회 개척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언제든지 넌 그만해 라고 손들러 하면 지금 이번 주라도 손들 수 있습니다. 어떤 데도 갈 데도 없고 한 일도 없지만 이것이 오늘 인생에 제가 수십 년 동안 이거 하나를 행복으로 보람으로 삼고 살았지만 하나님 그분이 넌 이제 안 돼 라고 해서 그만해 손들라면 기꺼이 이번 주라도 손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랄까요? 사람이 나에게 뭘 부탁했다 할지라도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가고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포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제정신입니까? 하박국이 제정신에 계속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것은 없어도 어느 것은 있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여기 없다는 내용은 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항목이 다 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없는 상황이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 그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 그분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를 묻는데 하박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못 살겠어. 사람이 떠나가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어.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아주 신경질 나서 못 살겠어. 이런 게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잘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여기에 아멘 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그 발을 회복시켜 주셨네. 사슴이 높은 언덕을 뛰어넘는 것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오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다. 이게 정말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다, 공급자다, 통치자다 믿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게 됩니다. 29절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려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잡신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조금 마음이 넓은 후한 어떤 넉넉한 사람, 좀 덕이 있는 사람보다 더 째째한 하나님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여기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눈물이 많니? 예수 잘 믿으면 울보가 되는 거예요? 눈물샘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꽤 근사한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참 형편없거든요.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쩔 뻔했나. 인간 뒤로 자기 그 살아왔던 과거를 보니까 그 수많은 위기 순간에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자라서 건너온 줄 알았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쩔 뻔했냐. 이게 가슴으로 몰려오니까 눈물이 왜 안 나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붙들어주셨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요구할 자격도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주셨군요. 그 뒤를 보고 그걸 은혜로 해석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 우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작은 죄도 크게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참 사랑해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앞에 잘못하면 작은 잘못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행동을 해도 아주 뻔뻔해질 수 있어요. 왜? 상관이 없으니까 네가 아프든지 고통스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면 작은 실수도 작은 잘못도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듯 잠잘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죄를 그때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유혹을 이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긴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그 순간에 좀 이겼으면 그래 잘했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드릴 텐데 그 기회를 내가 선용하지 못했구나 이게 떠오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며 산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단장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창조주 되심과 공급자 되심과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아래 오바고라는 언덕 위에 수천 년 전에 바울이 했던 것을 오늘 이 시대로 말씀으로 풀어 해석한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 시대에 아덴 그 사람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시며 주님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제한하실 수 있는 통치자이십니다. 이걸 우리의 삶의 예배로, 순종으로, 감사로, 회개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두려움도 이겨내고 불안도 이겨내고 의심도 걱정도 털어내는 진정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